코로나19 방역 체계가 이번 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코로나 이후를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와 경제, 환경 분야를 어떻게 분석하고 전망하는지 전문가들의 토론을 정리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국내외 변수로 예단이 어렵지만 대비는 필수라는 게 토론자들의 생각입니다. 5년 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전담 의료 시설과 인력을 순차적으로 확충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설 인프라는 아직 우리가 대규모의 감염병을 이겨내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체감했다. 다만 이번 코로나 위기 극복에 공공의료 체계가 큰 역할을 해온 점은 성과로 꼽혔습니다. 공공병원은 10%였습니다. 민간병원이 90%였고요. 그런데 10%인 공공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의 75%를 진료를 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실효성은 인정하지만 기부금은 지역으로 환원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중앙정부 정책이라는 게 지역의 특성들을 반영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기후변화가 감염병 발생과 연관이 있는 만큼 자치단체는 집중적이고 과단성 있는 정책 시행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입니다. 저탄소 생활 캠페인이라든가 기후변화 대응 사업과 적응 사업 등을 좀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예고돼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모두에게 적잖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